스마트폰이 아무리 크다 해도 태블릿 하나 장만하고 싶으시죠? 남들은 뒹굴거리면서 넓은 화면으로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던데 나도 하나 장만해볼까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사실 태블릿을 사면 그림도 엄청 그리고 필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이북도 많이 보고 전문적인 어플리케이션 이것저것 쓰면서 있어 보일 것 같지만 막상 뚜렷한 사용 목적이 없는 분들 열의 아홉에게는 주 용도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머신이자 웹서핑용 큰 스마트폰입니다.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나마 게임이라도 하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태블릿으로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일반인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래도 사고 싶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실테고 직접 사서 써보고 겪어봐야 아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구나 하실테니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국산 IT 제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자제품은 하나도 사지 않고요. 각종 백도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 가성비 대박이라는 샤오미 미패드나 레노버의 P11 프로 등 저가형 태블릿들 중에서는 중국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블릿들 중국 버전을 글로벌 버전으로 직접 바꿔야 한다든지 블루투스나 화면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든지 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국산은 정말 딱 쓰다가 버릴 각오로 써야 가성비가 충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블릿을 구입하려는 지인들에게는 애플의 아이패드나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시리즈 중에서만 추천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가성비 제품보다는 진짜 쓸만한 태블릿만 추천하려 해요. 중국 제품들처럼 백도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 직구 제품들처럼 AS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태블릿 그 자체의 용도로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제품들에게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제가 추천할 제품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녀석인 아이패드 9세대는 와이파이 64GB 기본형 기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44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상당히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보다 낮은 가격의 태블릿들은 대부분 중국산 제품들이거나 중국산 칩셋을 사용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2019년형 갤럭시 탭 A나 2020년형 갤럭시 탭 A7 정도가 아이패드 9세대보다 낮은 가격대에 중국 칩셋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입니다. 성능이 중국산 가성비 제품들에 비해 많이 딸리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쓰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최소한의 태블릿을 아이패드 9세대라고 생각하고 추천드립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 가장 비싼 녀석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보다도 칩셋 성능이 높습니다. 기기 성능만 놓고 보면 경쟁 상대가 같은 아이패드 시리즈밖에 없는 셈이죠. 하단에 몰려있는 듀얼 스피커의 위치, 조금은 부족한 듯한 화면 등을 제외하고는 딱히 단점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태블릿입니다. 근데 아이패드 시리즈는 다 좋은데 영상 시청에 좋은 화면비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위아래 레터박스가 굉장히 거슬릴 정도로 크게 보이는데요. 레터박스가 검은색이라고는 하지만 LCD에서는 진회색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더 거슬리죠. 영상 시청을 목적으로 태블릿을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갤럭시 탭 S 시리즈인데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제품답게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삼성의 엑시노스 칩셋만 탑재되고 대부분 16:10 비율로 일반적인 영상 비율인 16:9와 유사하기 때문에 영상 시청 시 레터박스의 크기가 크지 않을 뿐더러 갤럭시 탭 S 시리즈에 기본 탑재되어 있던 OLED 디스플레이 화면은 블랙 색상의 소자를 완전히 꺼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레터박스가 거슬리지 않아서 영상 시청에 매우 뛰어난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갤럭시 탭 S 시리즈의 라이트 모델이나 갤럭시 탭 S7 11인치 모델은 OLED가 아니라 LC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레터박스가 리얼 블랙이 아니지만 화면비 자체가 같은 LCD인 아이패드보다 영상 시청에 유리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근데 라이트 모델은 좀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저것 말도 안 되게 빼놓고 S 시리즈인 척 비싸게 팔거든요. 뭔가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명쾌한 답은 없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 각자의 사용 목적과 용도가 다르고 원하는 스펙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렵사리 제 사용 경험을 토대로 추천을 해드리자면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태블릿을 추천한다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 50만원 이하의 태블릿 중에서는 아이패드 9세대가 원탑, 최상급의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원한다면 아이패드 미니 6세대, 태블릿으로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최고의 영상 시청 경험을 얻길 원한다면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추천합니다.
말씀드리고 보니 거의 아이패드만 있어서 앱등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앱등이가 아니라 실제 모두 사용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추천드린 것이니 어느 한쪽에 기울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 더 드리자면 내년 초에 갤럭시 탭 보급형 시리즈인 갤럭시 탭 A8과 플래그십 시리즈인 갤럭시 탭 S8이 공개되고 출시된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스펙과 가격대가 공개가 되면 다시 한번 태블릿 추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